자, 4번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참 별로 중요하다 생각 안 하는데 시험 문제는 꼬박꼬박 냅니다. 자, 이런 얘기죠.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갑을 우리가 뭐죠?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죠.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장 전형적인 예가 병전 쪽 채무인쇄예요. 이행인수나 면책적 채무인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근데 병전 쪽 채무인쇄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를 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 이거 우리가 병전 쪽 채무인쇄라고 해요. 면책적 채무인쇄가 뭐죠? 채무를 인수하면 기존의 채무자의 채무가 없어지는 게 면책적 채무인쇄예요. 근데 병전 쪽 채무인쇄가 이게 병전 쪽 채무인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이 병에게 1억을 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데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다면 을은 갑의 채무를 인수한 거죠. 그렇잖아요. 을은 지금 표정이 그래요. 지금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다면 갑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을이 인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특징은 만약에 을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병은 여전히 갑한테 1억 달라고 뭐할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갑의 채무가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병전적 채무인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는 예들이 다 뭐예요? 병전적 채무인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죠? 보험 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이라는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을 들었어요. 생명보험을. 그러면 갑이 돌아가시면 돈 받는 건 갑이 아니라 누구죠? 병이죠? 유가족이죠? 따라서 보험 계약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제3자, 남을 위한 것이니까 대표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요. 물론 요 병이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 태어나기 전에도 보험 가입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수익자가 현존하지 않고 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관계, 이걸 우리가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병이 갑에게 전에 1억을 빌려줬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 바로 영향을 줘요.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을은병에게 매매대금 안 줘요. 매매가 취소가 돼도 을은병에게 매매대금 안 줘요. 근데 상당히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보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다. 자, 우리 제3자 개념은 통정을 표시드리기 위해서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잖아요. 근데 이 병은 요 매매 계약할 때부터 이미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가 통정의 표시도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라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고요. 이에 반해서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돈 빌려준 것이 나중에 무효임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병에게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병, 갑이 이미 병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건 그냥 병에게 대금을 뭐 하면 돼요?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은 수익자는 내가 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요. 이러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첫째 병은 우리에게 직접 이행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병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상 조심할 것은 병은 요 매매계약이 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병 스스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요. 또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다. 병은 원상회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을이 갑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 병은 이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어요.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해제를 한 후에 원상회복은 갑과 을이 할 문제지만 병은 을에게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고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미 했더라도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취소니까요. 또 병이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을 위한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해제니까요. 자, 여기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합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죠? 또 임의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합의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취소 여전히 할 수 있고요. 채무불이행을 위한 해제는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전 안 오시는 줄 알았어. 자, 그럼 교재 볼게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42페이지에 4번 보상관계에서 원인관계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보상관계란 말보다는 기본관계란 말을 많이 쓰네요. 그 다음에 5번 대가관계 나와 있고 6해가지고 제3제에 대한 효력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나와 있고 8번에서 우측에 8번 보시면 제3자를 위한 예가 나와 있죠. 이럴 건 아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번까지 한번 쭉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계약의 해제와 해제로 갑니다. 자, 해제에 대해서도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내요. 반드시. 일단 해제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먼저 좀 뭘 볼 거냐면 우측에 실권 약관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원래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게요. 6월 10일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원래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건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에 조건을 못 붙이는 이유는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조건 보시면.
근데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죠?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해제 붙는 조건이지만 가능하고도 유효하다고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실권 약관부 거래라고 해요. 실권 약관. 그러니까 권한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제 조건일까요? 정지 조건일까요? 자, 물론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불확실하니까 뭐예요? 조건이에요. 근데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죠?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오히려 해제가 된다는 말은 해제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판례 이거를 정지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데 맹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해제되는 것입니까?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지 결코 원은 아니에요. 해제 조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해제 조건의 개념에 대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X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교재 박스가 나와 있던데, 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해제한다라고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6월 10날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굳이 해제한다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 되진 않아요? 해제되진 않아요. 따라서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또다시 번거롭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말은 또다시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다만 상대방이 뭘 행사하고 있다면요?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다면 그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니까 동시 항변권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런 의미인 거고 잔금은 동시 이행 관계니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무튼 둘 다 뭐라고요? 자동으로 해제되는데 뭐 중도금 잔금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동시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입니다. 시험이 잘 나올까요? 잘 안 냅니다. 이거. 안 내. 안 내. 네. 뭐 자행이에요. 그냥 우린 그냥 그 정도 그냥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는 형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취소라고 했죠.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해제도 뭐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취소 해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첫째, 대상이 다르죠.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취소는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요.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그 대상이 뭐죠? 계약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의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좀 보시면 두 번째 해제가 원상회복, 취소는 부당이 될 반응이잖아요. 차이점 아닙니다. 이거 공통점입니다. 왜냐하면 원상회복이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원상회복해야죠? 그 왜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은 같은 거니까 뭐죠? 이게 다른 점은 아니고요. 다른 점이 뭐냐면 또 뭐죠? 사유가 다른 거죠. 자, 취소 사유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취소 사유가 인정되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가 있고요. 또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특히 해제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존재하지만 합의 취소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강박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거지 같은 놈이 강박도 안 당했으면서 강박당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을이 열받았어요. 이 자식이 내가 넌 던져야 돼. 그러면서 을이 너만 취소한 자식아. 을이 갑한테 사기 당한 바가 없는데 불구하고 사기를 이유로 뭐 했어요? 취소가 됐어요. 사기 당하지도 않았고 강박도 안 당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쌍방 모두가 취소한다고 했으니까 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합의 취소라는 말이 없잖아. 쌍방 모두가 취소한다 그래봤자 합의 취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강박도 없었고 사기도 없었다면 쌍방 모두가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이 뭐 되진 않아요? 취소되진 않아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제는 달라요. 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도 안 했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을이 갑이. 을도 이 자식이 왜 내가 언제 채무를 했어? 너 나만 아니야 자식아? 을도 갑이 채무 불이행한 바가 없는데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면 이거 해제가 돼요. 왜요? 합의 해제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죠? 여기서 차이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이제 뭘 정리할 거냐면 법정 해제를 정리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이 합의 해제 자칙에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된다. 이게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쌍방 간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굳이 채무 불이행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죠. 아, 나 오늘 기분이 꿀꿀해. 어제 났잖아. 나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해제할면 안 될까? 좋다. 이거는 뭐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원상회복할 때 금전에다가 굳이 뭘 붙일 필요 없어요? 이자 같은 거 붙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누구는 보호가 돼야 돼요? 제3자는 보호가 되니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박스에 법정해제에서 다 되는데 약정해제 합의제 나오잖아요. 약정해제는 교재 박스 내용이 정확합니다. 이자 붙입니다. 반환할 것이 뭐예요? 금전일 때. 근데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뭐만 적용됩니까?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된다. 이유는 쌍방 간에 합의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위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정 해제를 보죠. 자, 법정 해제 사유는요, 한 가지죠.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무불이행이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입니다. 아, 할 수 없어도 못하는 건 이행불능이죠. 자, 오늘까지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이행지체입니까? 이행불능입니까? 이행지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항상 불능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객관적 불능만 불능인 거예요. 돈 없는 건 제 개인 사정에 주관적 불능이고 그건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 없는 건 항상 뭐예요? 이행지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상대방이 오늘 전화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또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 자, 다시 말하면 원래는 이달 말일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안 하는 놈한테 굳이 이달 말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동시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불능이죠. 자,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행불능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못하게 됐어요. 굳이 이달 말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고 못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채무불이행이 뭐죠? 불완전 이행이죠.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둘로는 아니죠.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채권자의 수령지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다고 봐요. 뭐 할 채무요? 수령할 채무.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안 하는 것도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누가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죠?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에 그래도 안 받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 문제가 당중 최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행 지체. 불완전 이행 중에서 추안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 수령 지체죠. 그죠? 다음 중 최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럼 뭐예요? 이행 지체 중에서 정기행위와 상대방이 불이행여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인데 추안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교재 잠깐 보면 145페이지 하단에는 이행지체 나오죠.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행불능 나오고 3번 불완전 이행 나오고 4번 채권자 지체가 나오고 5번 뭐가 나오죠? 사정변경이 나오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정변경한 해제에 대해 학설은 긍정적이나 판례는 기본적 이론을 부인하고 있다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 풀 때 판례 가지고 풀어야 돼요? 학설 가지고 풀어야 돼요? 판례죠. 그죠? 판례. 그래서 우리가 사정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 기본적 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뭐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땅을 팔았는데 땅값이 올랐어요. 매수인 만나가지고 야 인마 그때고 지금 사정이 다르지 자식아. 그때는 지금 1억이었는데 지금 1억 5천이 자식아. 나 계약해달래. 이런 건 안 된다. 그죠?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뭐예요? 남편이 다른 데로 전근 가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아 우리 남편이 여기서 계속 근무하는 줄 알고 아파트 매매 계약했는데 우리 신랑이 다른 데로 전거 갔거든요. 사정이 변경됐거든요. 계약 해제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제할 수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계약 자체는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공과금 부담 특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아, 이달치 전기세는 아저씨가 좀 내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30만 원 전기세를 안 주고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3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돈 달라고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 있는 거고 강제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내 돈으로 30만 원 냈다면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죠. 자, 우리 판례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도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이해해요.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보호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지만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기억할까요? 분묘 처리 특약입니다. 이것도 최근 판례예요. 자, 우리가 분묘가 있는 상태에서 임야를 거래하게 되면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분묘 처리 특약입니다. 분묘가 아니에요. 그죠? 분묘 처리 특약이에요. 근데 묘를 이장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고요. 물론 강제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유는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현재 잠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해제권의 성질.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뭐죠? 형성권이다.
4번 해제권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5번 해제권 행사해가지고 또거나거의 최고에서 복잡하게 나오죠.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보시면 2번 해제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어떤 건 상관없다. 이게 설명드릴 게 없는 거죠. 그죠? 계속 이게. 3번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뭘 붙일 수 없어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근데 밑에 줄 보시면 아 읽어볼게요. 3번 해제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최고와 동시에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6월 1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 의사표시를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한 경우 이것은 최고 기간 내 불이행을 뭐라고요?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 표시임 유효하다. 무슨 조건이라고요? 정지 조건인 거죠.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다른 의사 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그렇죠? 5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나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가분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역권이 떠오르시나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그 얘기예요. 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왜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부정적인 거라면 해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더 이상 해제를 못해요. 왜요?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니까. 그죠? 나머지 것들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6번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해제 효과가 나오죠. 1번 소급해서 무효가 나오는데 우측에 보신 물권적 효과들 채권적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거 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 때문에 등기등록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적 효과에서 우리 팔는데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 때문에 등기등록이니까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 그 즉시 등기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보냐인데 아 먼저 정리라고 한번 보자고요.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뭘 해줘야 돼요? 원상회복을 해줘야 돼요. 물론 원상회복의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인데 기억할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인다. 왜요? 채무불행이니까. 두 번째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무엇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X.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전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원래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 청구해요?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으니까 가끔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손해는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이익배상입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보험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둘로 나뉩니다.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돼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받지 못해요. 물론은 취소는 취소 전인지 후인지 따질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취소는 뭐 해야지만 보호가 돼요? 선의해야지만 보호되니까. 그렇지만 해제는 해제 전에는 뭐예요? 선악
불문하고 보. 해제 후에는 뭐예요? 선의하지 보호가 되니까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제3자다. 자, 매매 계약을 했고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완전하게 뭘 취득해요? 권리를 취득해야 제3자다. 두 번째,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그죠? 자, 여기서 채권 자체를 양수했다는 말은 뭐냐면 채권자적 속 지위가 승계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매수인의 채권을 양수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승계되니까 그 사람은 매수인이지 뭘 수는 없어요? 제3자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항력을 있는 임차인이 제3자냐? 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등기까지 갖춘 사람과 임대차 계약했다면 이 사람은 제3자가 되지만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제3자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매수인이잖아요. 근데 갑이 을에게 아직 등기를 안 해줬어요. 이런 상태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을 때 요 병 제3자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권리를 모아지도 못했어요. 취득도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얘가 제3자가 되려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줬고 을이 병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어야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뭐예요? 제3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등기도 안 하고 있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별짓을 다 했더라도 뭐일 수는 없어요? 제3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얘기죠. 임차면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나오면 매수인이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시고 등기 안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해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아파트라고 칠게요. 아파트. 자, 이런 경우에 등기 안 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흔할까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흔할까요? 둘 중에 뭐가 흔할까요? 등기 안 한 사람은 임대차 계약하는 게 흔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등기를 해줬다는 말은 우리 갑한테 매매 대금을 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등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등기 안 하고 임대차 하는 경우 왜 흔해요?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하면서 아 제가요 아 이걸 제가 실제로 거주는 안 할 거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데 제 잔금은 임대해가지고 전세 내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치를게요.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해요? 그럽시다 라고 허락하기가 비일비재하고요. 그럼 병은 등기 안 한 매수인과 뭐 하게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더 흔하고 법적 분쟁이 많죠. 그러면 을이 만약에 잔금도 안 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하겠어요? 해제를 할 것이고 을이 병한테 보증 갖고 토끼면 병은 뭐죠?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항상 등기하고 있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등기 안 하고 있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누가 역할을 잘해야 돼? 중개업자가 잘하는 거죠. 이 보증금을 절대로 을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3자 대면해가지고 이 돈을 누구한테요? 갑에게 소개해줘야
이 문제가 없는 거지. 그걸 뭐죠? 을한테 소개하게 되면 병이 큰 코 다친다는 거 주의하세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사회세계죠. 자, 교재 잠깐 보시면 149페이지 2번 제3자 보호해가지고 일해서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이라면 뭐죠? 보호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일해가지고 물권을 취득한 자, 다시 말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비로소 뭐죠? 제3자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2번이죠.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보호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 뭐 받아요? 보험된다. 보험된다. 그죠? 3번. 목적물 자체에 대한 가압류. 물론 제3자겠죠? 그 다음에, 4번에가 나와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뭐가 아닙니까? 제3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넘겨오시면 드럽게 복잡하자.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고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인다.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계약이 해제됨으로 당사자 상방이 원상회복 손해액을 부담하면 동시행각이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원래 채무가 동시행각이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라고요? 동시인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7번 해제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일반적 소멸원에서 2번 해제권은 형성권이 있기 때문에 뭐에 걸립니까? 제척기간에 걸린다. 10년이고요. 2번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을 해가지고 1번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채행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자 해제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제권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한다면 상대방은 저 그지 같은 놈 해제 안 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저놈이 전 지금 뭐가 있어요? 해제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해제하면 뭘 해줘야 돼요? 원상회복해줘야 될 놈인데 갑자기 오늘 뭘 잘못 처먹었는지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뭐예요? 자초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제 않겠다라고 생각하겠죠. 해제권이 소멸돼요. 다시 말하면 해제권자 스스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하면 그때는 해제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측에 맨 위에 해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죠. 해지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거 없죠.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향하여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한다. 그래서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임대차에서 자세히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뭐 의미 없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각칙 매매로 갑니다.